네, 아,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외교 행사를 많이 가죠. 순방을 네. 많이 가는데 저도 네. 딱 보니까 작년 딱 1년 전이요. 정말 정확히 1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 모시고 그 유엔 정상회의를 아, 갔었습니다. 청와대 가셨었죠? 아, 청와대 예. 계셨었죠? 아. 9월 19일에 바로 딱 날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어제 1년 전 오늘이라고 이제 제 SNS 딱 뜨는 거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유엔 행사장 가서 네. 보좌했던 그런 사진들이랑 이런 거 뜨는 걸 보고 아. 참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한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많이 바뀔 그때는 수가 어땠어요? 있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굉장히 그때 그 BTS와 함께 갔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SDG 모멘텀이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뭐 이런 그전 유엔 회원사들이 이제 모든 노력 이런 거를 같이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네. 탈원전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걸 모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환호를 받았고 네. 예. 이어져서 BTS가 특별 연설자로 나와서 관련해서 이제 뭐그 연설도 하고 공연도 간단하게 했었었거든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네. 어떤 외교 행보라든가 네. 이제 그 어떤 애터튜드라고 그러죠? 아, 자세라든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했고 또 네. 거기 있는 정상들하고 어떻게 했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게 네. 미리 비행기가 뜨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 한미정상과 어느 정도의 어느 시간 정도 만난다라는 게 정해져서 그때 가요. 한미정상회담을 했나요? 그때 간단하게 간단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상과 만날지 어느 형태로 할지 정해져서 그것도 국민들께 다 말씀드리고 그렇죠. 비행기를 타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만난다 안 만난다 말만 많고 만난 건지 안 만난지도 모르게 만나고 이런 점이 저는 참 많이 다른 이게 점이다. 기본이죠. 사전에 예, 다 지우라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지 사정에서 만남이 불발되거나 하는 경우 간혹 이거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그럴 땐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있을 수 이런 있으니까. 상황으로 뭐 조금 만남이 불발됐다. 모든 걸다 공개를 하는 거죠. 특히 네. 외교 행사에서는. 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외교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또그 많은 정상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괜히 뿌듯하거든요. 저도 그날 그때 유엔 행사에서 직접 그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박수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그 다음날에 이제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BTS와 함께했던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과는 좀 많은 다른 부분으로 언론이 다르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이렇게 작년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찌 흘러가고 있나에 대해서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하도 많이 말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조문 취소됐을 때도 제발 미국 유엔 가서는 잘좀 해라. 잘좀 하셔서 그냥 그 읽는 것만 잘 읽고 오셔라라고 저는 딱그 말만 생각하고 정말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무참히 기도가 무참히 폭망했습니다. 임재현 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 그런가요? 자, 첫 번째 상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상 꽝빠레 올리시고요. 그리고 누군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빠빠레 안 올리네. 빠빠레 좀 올려주세요. 네, 무슨 상을 주신 겁니까? 네, 저 저렴한 주둥이상 저렴한 주둥이상 윤석열 아, 대통령입니다. 네. 네, 뭐 이미 다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알려져 있었죠. 저렴한 주둥이상. 네, 그래서 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제 순방 중이신데 네.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는 뭐이말 해도 되나요?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한 말을 네, 뭐 아까 방송에서 우상호 의원도 공식 아 계속 다 얘기해 하셨나요? 버리잖아요. 네,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뭐 쪽팔리다 등의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거예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그래서 박진 장관한테 한 말인데요. 참 이게 근데 상황이 그렇긴 합니다. 상황이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그 계속 우리가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괜히 공언을 했어요. 이른바 약을 많이 팔았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떨어지는 지지율을 이걸 좀 만회해보려는 노력으로 이제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과상하다 그래. 네,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이제 뭐 박빙으로 뛰어다녔죠. 그런데 조문도 안 해. 근데 문제는 영국에서. 근데 이 조문 갖고 또 이제 한국에서 청봉이 나타났어. 네, 청봉도 나타나고 여론이 안 좋으니 아 이제 진짜 미국에서 바이든을 안 만나면은 난 정말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거 정도는 예를 들면 정말 가려면 특히 미국은 정말 네. 정해져서 그 날짜 그 시간에 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론 그런데 뭐 어떤 방식에서 거기선 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왔기 때문에 뉴욕 일정이 줄었다.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일정은 많이 만났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또 만났어요. 근데 몇 명은. 근데 어쨌든 그게 불가능해지니 어쨌든 국내에다가는 사진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나와야 나 바이든 만나고 와서 해결하고 왔어 라고 약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지. 찾아가야지. 뭘 찾아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글로벌 펀드에서. 예, 그 펀드는 사실 우리가 예정이 안 됐습니다. 가는 것도 예정도 안 됐고, 실제로 가는 게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것도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뭐 부랴부랴 달려가서 뭐 사진은 찍어야 돼. 사진은 되니까. 찍어야 되는데 근데 1:1 사진이 독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연설 기회도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연설문이 나왔겠죠. 그래서 1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정도의 이제 투자 계획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갑자기. 이거는 없던 돈이에요. 야, 아 정말 진짜. 정말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지 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행사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이제 글로벌 기금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고, 이제 미국은 60억 불 정도 얘기를 하고, 뭐 일본도 20억 불 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 해당 사항이 없었죠. 없었다가 네. 즉석에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가고. 네, 이거 빨리 좀 만나야 되거든요.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연설도 하고 어쨌든 뭐 돈도 내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악수를 안 해주네. 악수 바이든 대통령이. 예. 네. 그래서 웅성웅성웅성 이제 막 바이든이 뭐 와서 좀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마치 하객들한테 인사해 주는 것처럼 인사했을 때 이제 그때 막 불이 났게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악수만 하고 정말 딴 데 봅니다. 또 노룩이었어요? 노룩을 해요. 예. 또 노룩이었어요? 네. 예. 이렇게 악수만 하고 하고 다른 분을 저기 쳐다보더라고요. 두 번째 노룩이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은 빨리 사진을 찍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만지고 이런 사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요. 일단 못 가게 바이든 대통령을.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통역이 막 뛰어와요. 그래가지고 48초를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입 모양을 보면 얘기하는 건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통역이 이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근데 제가 입모양으로 봤을 땐 땡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걸 계속 봤어요. 아, 우리 인증, 청와대에 있던 실력이 나왔구나. 네? 네. 그러니까 눈 마주친 거는 48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본인 발언하는 건 약 10초가량,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약 땡큐 한마디.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뭐 예를 봐 전기차 문제라든가 통화 수합이라든가 북핵 문제 세 개가 다 나왔다고 하니 정말 완전 거짓말이구만. 무슨 뭐 아니면 둘이 텔레파시로 통했다든가 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제가 매우 황당합니다. 윤 수장님이 중요한 팩트 사실을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로는 전혀 일정에도 없던 데를 급히 뛰어가서 네. 그리고 전혀 국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얘기도 안 된 가서 뭐 돈을 내야 되니까. 네, 펀드 펀드로 펀드라이징 해야 되니까. 1,400억. 네, 1,400억. 예, 예. 하겠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바이든하고 어떻게든지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악수를 안 해주니까 쫓아가갖고 네. 손을 잡고서. 잡고. 했는데 바이든이 또 노을룩. 너 왜 왔니 이거지. 너 초대 안 했는데. 초대 안 했는데 왜 왔어 갑자기. 왜 왔어? 나하고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그 느낌 알죠. 별로 관심 없어. 네. 너 내 말만 잘 듣잖아. 돌격대 네. 하잖아. 네. 이거 안 와도 내 말 잘 듣는데 관심 못 하러 오니 이거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야,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그니까, 그걸 내가 얼마나 지금, 정성 들여서 만든 그렇지. 거고, 그걸로 칭찬받고 있는데 내가 네가 와가지고 한마디 해줬다고 그걸 내가 땡쳐? 아유,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은 붙들어서 사진도 찍어야 국내에서 어. 약팔러 가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모면이 되니까 가서 이제 막 뭐라고 말은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어쨌든 한국말로 했겠죠. 근데 그 10초 동안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0초 동안에 뭐 인플레이션법, 뭐 북핵, 뭐 다 얘기가 한다면 이거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일인 거죠. 거기서 그 48초 동안 이게 다 논의가 됐다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임세현 소장님의 분석법에 따르면 땡큐. 네, 한마디 그냥 했다는. 정말 이렇게 땡큐 정도에서 입이 땡큐, 땡큐 정도.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측면이어서. 근데 그냥 그거 딱 한마디 하고 입 딱 담아 그냥 쳐다만 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다가 기분 나쁘니까 뭐 이 새끼 저 새끼 한 거구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건달들이 제가 이렇게 예시해 드리면 모르겠는데 건달들이 저를 그냥 막 싸우다가 내가 사실 짱인데 저랑 싸우다가 맞은 거예요. 그렇지. 부하들 있는데. 그렇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씨 걔 사실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야 뭐 제가 싸워봤는데 야 저 그러니까 쟤 별거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나온 그런 건달의 이런 게 나와서 이 실수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걸 바라는 거 아니야 바이든 너도 되겠냐 해봐 너 한번 내가 그러니까 쫓아와서 말이야 사진 안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찍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환대하지도 않고 1200억이나 투자한다 그랬는데 뭐 얘기도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말이지 사진도 이렇게 악수도 안 찍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 미 의회 새끼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조 바이든은 쪽팔릴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쌓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참모들이나 수행원들이 봐도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좀 너무 이렇게 비굴하게 보이지?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냉랭하게 있었을 거예요. 수행원들 그렇지, 사이에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싸하니까 일부러 웃고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이제 자신이 호의하는 부하들 보기에 이제 뭐 저게 별거 아니더라. 쟤도 뭐 곧 그럴 거야. 뭐 아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거 못 해. 못 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태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쟤네도 그렇게 못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막 건들건들 상아처럼 막 그럴 거야. 막 이렇게 깡패같이 미치겠다, 진짜. 저 나 윤석열 행동 전문가 될 것 같아. 어제 진짜 한 20번 돌려봤어요. 아, 이 모양이랑 예. 그래서 지금 밤에 꿈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 저 영국에 갔을 때도 네. 셔틀버스 타고 네. 이동했잖아요. 네, 네. 나중에 뭐 소나타 같은 차나 이제 중반에 딱 뭐라 그러니까. 네, 네. 그 버스에서 내리는데도 표정이 그냥 별로 안 좋아. 막 코 계속 만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그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런데 내리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뭘 창피합니까? 다른 정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막 그런 게 괜한 걸어갔잖아. 무슨 의식이 있나 봐요. 다 걸어갔어요. 근데 그 내릴 때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고개 이렇게 내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의전하고 이럴 때. 근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괜히 막 코 이렇게 만지고 김 여사 괜히 머리 이러면서 만지고 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정상 뭐 본인만 특별한가요? 다른 정상보다. 그 김건희 씨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건들 그 팔을 그, 맨날 그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거는 항상 보면은 팔이 그러니까 팔이 뭐 뼈가 모르겠어? 없다는 듯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팔을 이렇게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도리도리하고 한 사람은 천공이 시켰나? 아 그러면 뭐 아군이 한 명은 가로 한 명은 세로 이렇게 시켰나? 진짜 미치겠다. 가로 세로 뭐 뭐야 그냥?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 이거 뭔 너무 창피해서 진짜 우리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 신성한 프로에서 이게 너무 어쨌든 국가의 행사에서 이 모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이게 동조를 구하려고. 그 한 건데 이게 너무 아마추어 같은 게 카메라가 다 있어요. 풀기자단이 따라가거든요. 그 풀기자단이 한 건데 MBC만 거친 거죠. MBC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카메라들도 있으니까 기자들도 그 장면 다 봤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들건들거리는 본성이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거가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는 약간 건달 중에 건달 중 건달인데 약간 지금 약간 까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거 이미 잊은 거야.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그 본성이 먼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성을. 이성을 이길 수가 없었다. 본성이.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어디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해명은 또 더 웃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났었고 처음에는 그 이후에 MBC에서 보도를 하려고 하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이게 뭐 국익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뭐 자제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 권리죠.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 권리이기 때문에 MBC에서 그냥 단독으로 내보냈고 그 이후에 다른 기자분들도 이제 용기를 내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이제 외신에서부터 이제 다시 폭풍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해명이 더 웃기지 않았습니까? 해명이 난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이든은 난리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 난리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엉겹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새끼가 되고. 이 새끼가 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 난리면 대통령이 돼버리셨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뭐 예. 코미디 빅리그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아마 1등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해명이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듣고 믿어요. 뭐 국민이 바보로 알아요. 진짜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돼요? 아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예. 거기서 싸우고 정쟁을 해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우리의 대표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 걸 뭐가 달라요 그게. 진짜 천박하다. 그리고 아무리 뭐 난리면이니 뭐니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그리고 심지어 외신에서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K문화로 굉장히 넷플릭스 같은 거 통해서 한국 언어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럼 오징어 게임 같은 데서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쪽팔린단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미상 받았잖아. 네, 그래미상 받았어. 육선으로 다 봤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알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 이 새끼 저 새끼의 의미가 단순히 베이비라는 의미가 아니란 거를 알 겁니다. 그 쪽팔리다는 의미가 단순히 약간 창피하다가 아니라 그냥 좀 비속어인 것도 알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런 분위기와 정황들의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안다. 그러니까 날리면 이런 건 진짜 헛발질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롱이 이제 시작됐죠. 우리나라가 또 해악의 민족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조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이제 유통해야 된다. 라면으로 농심해서 조날리면이라고. 조날리면의 시중에 유통해야 되고 대신에 여기에 재료는 식물성 유지여야 된다. 네. 그런 지금 해악에 돌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비극을 해악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민족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임세훈 소장님? 저는 진짜 본인이 저는요 이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 못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기 하길 바라고. 이거 외국도 못 나가 이제.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제 소문 다 났는데. 소문 다 났지. 네. 오늘 캐나다 총리가 만난다는데 캐나다 총리가 어떻게 보겠어? 너 나한테 또 이 새끼 하는 거 아니야? 네. 전 캐나다 총리의 표정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 캐나다 이제 국회는 또 뭐라고 할지 어떠한 욕을 할지. 근데 또 저희가 오늘 이 얘기가 다 끝나는데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아,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욕 잘한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제가 제 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많이 다녔던 모 술집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서초동에 있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아크로비스트 앞에 있는 카페 거기? 네, 버XX니아라고 버지니아? 버지니아가 있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지인이 그분도 그쪽 동네 사시는데 거기가 단골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예전에 그때 한참 추미애 장관이랑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그분이 저는 그때 청와대에 있는 시절이었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룸에서 술 먹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소리를 빡빡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이렇게 와서 누가 뭐 노숙자가 쓰지나 무슨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새끼가 와서 이렇게 술 취해서 소리를 지르나 이상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봤대요 거기가. 이제 그분도 단골이니까 막 왔다 갔다 되나 봐요. 자기 말론 그랬어요. 하여튼 왔다 갔다 했는데 야 이 미친 XX야 미친 XX야 하면서 계속 욕만 계속 하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추미애 장관 욕을 하는 거였더래요. 거기서 예, 여성을 비하하는 욕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이제 윤석열 총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냥 그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 국정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뒤에 어떤 보좌관이 먼저 타고 있었더래요. 근데 거기 있는지 모르고 그 윤석열 총장과 그
보자 하는 분들이 우르르 탔나 봐요. 그냥 우르르 타다 보니까 밑에 누가 한 명 있는지 몰랐나 봐요. 근데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듣는 얘기가 어떤 그 한참 낮은 사무관 보고 야, 네가 질문해라. 저 새끼들 질문 수준이 저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새끼라 하면 이제 뭐 의원들 얘기겠죠. 뭐 민주당 의원이든 그냥 입에 달고 사는구나. 예. 집에 가서 또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나? 아유, 그분한테는 감히 그러시겠어요. 그래요? 예. 뭐 여왕님 하시겠죠. 오히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있죠. 우리 노란 딱지 붙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네. 이 정도 얘기하죠.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진짜. 얘기도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근데 너무 사건이 커가지고. 사건 너무 사건이 커, 진짜. 네, 이건 거의 뭐 대상 수준입니다, 진짜. 두 번째 상은 누구죠? 네. 네 두 번째 상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아이, 상도. 만만찮은 상. 아는 게? 네, 아는 게 1도 없는 책임 총리상 한덕수 총리입니다. 이른바 지금 식물 총리를 넘어서 신문 총리라고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영빈관 문제라든가 뭐 헬기가 고장 났는데 은폐한 사건 등을 이제 국정감사 아니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의원들이 하나씩 밝히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영빈관 신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예산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고 뭐 예산 단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게 이제 야당을 통해서 이제 이 예산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뭐냐? 87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예산이 이제 거의 결정돼서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네. 시기가. 근데 네. 보통은 6월, 7월부터 이 예산 논의가 시작돼서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이제 다 정부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정해서 이제 기재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제 증액하고 이런 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예산을 하는 게. 특히나 이제 878억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이고 네. 특히나 돈의 크기도 크지만 이 영빈관 이전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매우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와 합의도 돼야 될 것이고 좀 긴 안목으로 이걸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 해야 된다면요. 네, 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쓱 들어갑니다. 예산이. 근데 그거를 어떤 부서와 부처와 논의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당의 의원이 딱 발견을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한병도 겁니다. 발견했어요. 네, 한병도 의원님께서 발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물은 거예요, 총리한테. 적어도 총리는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의 가장 헤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조정 단계, 뭐 10억, 20억짜리는 몰라도 이러한 예산에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은 당연히 본인이 알고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알았냐,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 알았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참나. 아니 그럼 본인은 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신문 가서 온부즈맨 하시면 되지. 신문 보실 거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저희가 그 청와대 이전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대통령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헬기가 날 헬기가 이제 랜딩하고 할 수 있는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뭐 사실상 국방부 옆에 있는 뭐 헬기장을 이용한다고 하고 하는데 관저도 헬기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시험으로 한 것 같아요. 한남동 관저요? 관저요. 예, 헬기가 뜨려면 기존의 청와대에는 헬기가 세 대 뜰 수 있게 이제 헬기장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느 헬기를 탄지를 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이 이제 어디 행사 가면은 헬기를 타고 수행원도 타요. 아.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가끔 행사 갈 때 헬기를 타봤어요? 네, 많이 타봤죠. 그래요? 네. 어깨뽕이 또 딱 들어가네. 헬기 타본 여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행사에 헬기를 타면 제가 헬기가 어딘지 제 탈 때까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아 부대변인은 저기 타세요. 그럼 저쪽으로 가면 그게 그렇지. 제 헬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헬기가 대통령 타는 헬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셋이 동시에 딱 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경호에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일단 관저에는 세 개를 뜰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대도 뜨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를 깎고 뭐를 해서 적어도 한 대 정도 뜰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사를 자꾸 만들죠. 예, 공사를. 그냥 또 웃긴 게 이 관저가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저기 멀리서 어디서 보면 그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나무를 또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헬기장 때도 나무를 또 다시 깎았어요.
쇼를 하는 거야, 쇼를. 네. 정말 쇼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으로 헬기를 돌려보다가 이게 공간이 안 나오니까 헬기가 은근 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장소를 많이 찾아요. 그냥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러다 나무에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 프로펠러가 어떤 걸렸는지 이게 고장이 났는데 헬기 고장 났어. 고장이 한번 났는데 헬기 고장 났다는 얘기 그 얘기구나. 예, 근데 이게 이제 쉬쉬한 거죠. 쉬쉬해서 쉬쉬했지만 이제 야당 의원 김병주 의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님이 이걸 알아내서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맞아요. 헬기 고장 난 거 알고 있냐? 그러니까 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신문 보고 알았대? 근데 문제는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다라는 게 좀 확실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릅니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대통령이 조문 패스, 조문 취소한 것도 얘기해서 그 박진 외교 장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대통령이랑 아마 같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니, 이미 박진 장관은 유엔 총회에 가 있었어요. 맞아요. 미리. 그러니까 총리가 국정 운영에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업무 대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으로 저희가 사실상 이 직무 정지일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없으면 지금 총리가 그런 걸 모든 걸 다 보고받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신문보다 몰라요. 어떻게? 이게 만약에 진짜 모른다면 이거는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를 정말 패싱, 이른바 개무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알면서도 이러면 이것도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둘 다 무능력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모르는 분이 왜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대책, 속수무책. 기가 막힙니다, 진짜. 총리 비서실이 한 200명 정도 비서가 있죠? 네, 200명 더 있을 거예요. 국무조정실 자체가 총리 비서실이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네.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예산은 다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국민세금이죠. 네. 그리고 날고 긴다는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에 많이 가 있습니다. 많이 가 있죠. 네. 그러니까 총리 비서실도 있고 조정실도 따로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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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부터의 기강 회의가 시작됐다 벌써부터. 대통령부터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그 다음에 줄줄이 도미노죠. 그다음에 총리, 이제 장관, 이제 나머지 이제 진짜 일반직 공무원들부터 우리 일 안 해도 괜찮네라는 이제 의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듣는 네. 정보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아예 안 움직인다. 네, 아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아예 안 움직이고 예. 그냥 뭐 시킨 것도 그냥. 억지로. 네, 그리고 아마 공무원들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성실하고 뛰어난 분들입니다. 진짜 같이 그 늘곡이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위해서 관리하면 정말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 이것도 모르네 하고서 정말 개판인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아마 파악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대충 해도 그렇지. 모르는구나. 모르지. 예, 그리고 몇 번 시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떨 때는 틀리는 것도 한번 올려보고 맞는 것도 올려보고. 왜냐면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몇 번 틀리는 거 올려봐서 그때 딱 지적하면 그때부터 절대 안 그래요. 근데 틀리는 거 올려봤는데 괜찮다. 그럼 앞으로도 그냥 계속 대충 해요. 예, 그때 끝까지 몰라.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 편하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권 바뀌어도 나는 늘 공무원이니까. 그런 상황, 지금 이런 기강 회의가 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순방이 또 아마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귀국 원래 이제 그렇게 5박 7일에 갔다 오면은 네. 귀국해서 귀국 성명도 발표하고 네, 그러면. 귀국 그 보통은 이제 뭐 바로 그 다음 날이 될 수 있고 성남공항에서 뭐. 네, 성남공항 아마 그냥 지나가고요. 다음 날쯤에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하든 아니면은 뭐 안보실이나 외교부 장관이 이게 쭉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에서 과연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아마 할 수는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상 할까요? 예. 네. 마지막 상 빵빠레 준비됐습니까? 네. 불러주십시오. 네. 순간 포착 언론인상 국회 사진 기자단입니다. 네. 저거? 네, 얼마 전에도 진짜. 또 이제 나왔죠. 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관련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제 유성범 의원 간에서 네. 문자 메시지 사진이 이제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국회 사진기자단이 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날짜도 다르고 한데 이런 사진으로 괜히 호도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허위 보도로 해서 이제 약간 법적 뭐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웃기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사진기자단에서 항의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게 사적인 공간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곳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간인 것이고 네. 그때는 내가 말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앞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그건 회의, 엄연한 회의 공간이고 앞서서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말하는 거 다 공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자를 보내는 행위, 옆 사람과 잠깐 속닥속거리는 행위도 모든 게 공적인 공간에서 공인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 탄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면 또 언론 탓하고 이렇게. 그렇죠. 맨날 언론 탓하고. 근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핸드폰 때문에 이 사진 걸렸던 문제로 곤욕을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죠? 체리 따봉도 있었고. 불과 얼마 전에 체리 따봉 사건도 있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권성동 대표가 그 이른바 여성의 이제 누드 사진 같은 걸 보고 있는 그 사진도 찍히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국회 그 거기서.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그 회의장에서 그.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있었고 도대체, 또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대표인가요? 그전 그분 성함 기억 안 나는데 아예 이걸 검색을 뭐 여성 누드 뭐 이런 걸 찍은 그러니까 텍스트로 찍어가지고 또 국회 사진에서 찍은 적도 있었어요. 그건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입이 막 안 나와. 번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거를 지금 반성 이게 문제로 생각한 본인들 조심했었어야죠. 근데 전혀 조심하지 않고 뭐 다 하고 있으면서 그걸 언론 탓을 한다. 뭐 그거는 찍힌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뒤에 카메라가 쭉 있어요. 예, 예. 조심해야죠. 근데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들도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저를 찍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핸드폰 같은 거 혹시나 조심해야 돼. 그렇지. 갑자기 연락 오는데 이게 그렇지. 만약에 급하게 어디 일정이다 하면 이거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게 검정색 필름이랑 이런 거 다 씌워가지고 옆에서나 측면이나 안 보이게 저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다 해놨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조차. 근데 저한테 누가 막 카메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렇게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군요. 네,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네, 시중에 팔아요 그거. 보호 필름. 좀 보내주세요 권성동. 아니 뭐 계속 이런 거 나오면 저희 좋죠 뭐 재밌잖아요. 재밌어. 아직도 하실 줄을 모른다는 게 저는 그게 놀라울 뿐입니다. 아 참. 네. 자.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특히나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은 한 명은 비대위원장이었고 네. 또 한 분은 윤리위원인데 윤리위원이라는 곳이 독립적인 공간인데 비대위원장이 마치 오더를 받아서 행하는 곳이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기자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오늘 많이 하셨어요. 네, 아유 정말 랩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특집 임세연 특집이었어 오늘 완전히. 네? 아 무사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우리가 참 그런 비속어도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쓰게 되고 말이죠. 네,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큰 공헌 하고 계십니다. 예. 아, 저렴한 주둥이상 윤석열 대통령. 한국에 어떻게 들어올라 그러나 진짜. 어떻게 뭐 가면이라도 쓰고 들어오셔야 되나 어떡하나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천공이 얘기해 주겠죠. 천공 스스로. 아, 그 뉴욕에 가 있다면서요.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뉴욕에 왜 가셨을까요? 부적 하나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적, 그렇죠. 네. 네, 네. 부적 쓰고 뭐 이렇게 잠시 사라지게 하는 뭐 도수를 쓴다던가.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청계광장에 저희 퇴진 집회도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5시입니다. 내일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까지 중계되는 걸 따지면 100만이 지금 참여한다고. 100만이 넘을 거예요. 유튜버 중계도 실시간 중계도 굉장히 뭐 100만, 200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참여하는 거 같아요. 점점 늘어서 지난주도 굉장한 함성 속에 이제 집회가 치러졌습니다. 네.